자, 반갑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인트로덕션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는 이 동영상 강의는 TED, 유튜브, 자기계발 관련된 영상들만 모았습니다.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의 그런 자료들을, 영어 자료들, 유튜브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TED 강의 굉장히 좋아하고, TED 말고도요,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브라이언 트레이스라든지, 또, 그, 최근에 뜨고 있는 남자 누구더라?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예. 지금 미국에서 뜨고 있는 사람인데, 네, 어쨌든. 뭐 브라이언 존슨이라든지 브라이언 존슨은 또 개인 그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인데 막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그걸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발표한 내용이 너무 좋아요. 책을 다안 읽어도 그 내용들을 그 사람 강의 10분만 딱 들으면 그 책의 핵심이 쫙 잡혀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지 말지를 정할 수가 있어. 이런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한국의 지식인들이 접하지를 못하죠. 정말 좋은 자료인데 불구하고 그 좋은 자료가 그런 퀄리티 있는 자료가 한국에는 없어요. 그런 블로그를 그런 채널을 운영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뭐 영어로 된 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세바시 강의 같은 것도 제가 좋아하는데 좋은 강의는 제가 찾아서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강의도 예를 들면 좋은 거 있죠. 그 누구더라? 서강대 철학 박사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분 강의 되게 좋아하고 김용옥 씨 도올 김용옥 씨 강의도 되게 좋고요. 김정은 교수 이런 거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명강사들 있죠. 근데 뭔가 이런 자기계발 관련돼서 정말 정말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영어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이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껏 즐기려면 물론 자막이 있어야 되는데 자막으로 즐기는 거는 좀 아니에요. 자막으로 즐길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계속 자막을 만들어줘야 돼. 그것도 귀찮아요. 맨날 뭐 6개월, 1년씩 뒤처지고요. 그리고 그 언제까지 자막을 누가 만들어줘야겠어요? 그 자기가 원어로 이렇게 딱 알아들 때그 기분, 그 너무 좋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딱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그 컨텐츠를 내가 먼저 딱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어의 발음하고 연음 이런 것들 좀 익히고 유튜브 그 원어민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한번 갈고 닦아 봅시다. 그러면 1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하실 거죠? 예, 저 지금 이거 결심했어요.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제 친구가 그러는데 하루에 한 개씩 올리는 사람 없대요. 그거 힘들다고. 채널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한 개씩 하면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개는 무리지 않냐. 뭐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올리면 또 구독자들이 또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려면 하루에 10분씩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10분도 안 하면 너무 이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루에 10분. 그럼 일주일에 3번. 이것도 더 하기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난더 힘들 것 같아. 매일마다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한다. 어차피 10분만 시간을 쓰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매일마다 10분씩 올리는 거를 이걸 노력해야 하듯이 여러분도 매일마다 10분씩만 공부한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같이 하면 정말 제 목표는 뭐냐면 매일마다 이렇게 영어 이런 고급 컨텐츠들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 만 명을 확보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만 명이 하루에 10분씩만 공부하기. 그렇게 만 명을 제가 확보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아주 큰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물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 할때또 만나겠습니다.